요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우리 인류사를 바꾼 발명품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화약을 뽑고 싶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 화약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아예 우리 인류가 이 화약을 발명하지 못했다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바로 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기일 겁니다. 화약이 없다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총이나 화기류가 전부 없었을 겁니다. 아직도 냉병기를 사용하면서 국군이 칼이나 활을 쓰고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아주 큰 문제를 낳게 될 텐데요. 화기가 등장한 이후로 군인의 양성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칼이나 활을 쓸 경우에는 완전히 마스터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화기가 등장하고 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대규모 집단의 신속한 무장화는 화약 무기에서 큰 빛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화약이 없다면 현대와 같은 국경 내의 모든 구역을 세밀하게 통치하는 국가의 탄생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국은 등장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고대 제국들도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봉건제처럼 간접지배를 추구했지 현대적인 국가처럼 직접적인 통치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력을 유지하고 비용을 소모하더라도 화력이 화기가 훨씬 앞서기 때문에 지배력도 낮아졌을 겁니다. 즉 근대시대로 돌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갑옷도 계속 차고 있었을 것이고요. 중세시대 때 보던 두꺼운 철갑갑옷을 입고 다니는 기사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쟁을 해도 칼로 베어 죽이는 게 아니라 때려 죽이는 느낌으로 전쟁이 진행될 겁니다. 다만 화약 발견되지 않는다고 인류의 기술 발전이 멈추진 않을 겁니다. 증기로 움직이는 탱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증기압을 활용하여 쇠뇌나 쇠구슬을 쏘아내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약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는데요. 바로 토목과 건설의 발전이었습니다. 화약이 생기고 나서 광산 개발과 건설에 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암석을 쉽게 부술 수 있었고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인류 발전의 저해가 되었겠죠. 또한 광산이 발전하지 않으니 광산의 발전으로 철도가 크게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철도도 많이 발전하지 못한 모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또 화약은 아주 다양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화약을 응용한 사용법 중에는 클레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클레딩은 화약 폭발로 생성되는 높은 충격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부 식성을 가진 비철금속과 내강도성을 가진 금속을 접합시켜 내구성이 높은 소재를 생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소재가 화약 플랜트와 발전소 설비, 전기 접점제, 선박용 구조물 연결제, 철도용 구조물 연결제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렇게 없으면 현대시대 자체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와 선박, 철도가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요. 당연하게도 우주발사체는 꿈도 못 꿀 거고요. 또한 자동차에는 에어백과 안전벨트에도 화약이 들어가는데요. 안전벨트는 프리텐셔너라는 시스템으로 작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주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화약이 터지면서 벨트줄을 대감아서 탑승자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에어백도 마찬가지로 화약으로 발생한 압력으로 작동을 하죠. 인류 역사 자체가 발전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파고 오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아직도 중국이 패권을 지닐 것 같아요. 화약이 없게 되니 기술의 발전이 전부 진척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생산력에서 큰 우위를 점합니다. 근데 당시 중국은 인구로 기술력을 찍어누르던 시대여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화약을 통해 상당히 큰 이점을 얻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의 보급로를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조선 수군의 핵심은 판옥선을 활용하여 화포를 요리조리 잘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포는 화약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수군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니 한국 전체가 일본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동양이 서양을 역전하기 시작한 시점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제국주의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신대륙을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화약 덕분이었습니다. 단 몇백 명으로 유카탄반도에 상륙해서 3년 만에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죠. 물론 천연두 등의 질병의 역할도 컸지만 당시 처음 보던 화약 무기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제압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채굴하려면 화약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광산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화약을 통해 암석을 쉽게 부수기 시작하면서였죠. 근데 이렇게 얻는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양이 빠르게 발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인구를 통해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하던 중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화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거나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